장떡 만들어 보려고 그래. 왜 장떡이냐 하면은 된장이나 고추장 들어가서 만들어진 거라 장떡이라 그러거든. 아, 그래. 그래서 밀가루나 부침가루 쓰면 돼. 약간 부침개 먹고 싶고 뭐 먹고 싶을 때 이렇게 써 먹으면 간단하게 밥 반찬으로도 먹고 좋아. 풋고추가 들어가거든. 롱핫 고추지. 맘대로 써도 되지? 그렇지. 근데 약간 매콤한 게 좋아, 이거는. 씨는 빼주고. 빨간 고추도 이제 같이 썰어주고. 고추가 많지, 그치? 많이 들어가면 맛있더라고. 이거 이제 물이야. 그냥 물인데, 다시물이 있으면 또더 낫지. 멸치나 다시마물, 낸 물치. 이건 그게 내가 있어서 쓰는 거거든? 이건 이제 부침가루야. 부침가루나 밀가루 쓰면 돼. 된장하고 고추장이 들어가지. 얘네들은 넣어서 조금 짭짤해도 괜찮아. 싱거운 듯한 게 아니라 약간 짠 듯한 게더 맛있더라고. 그래서 장떡이라 그러는 거야. 장부침개라 그러지 왜 장떡이라 그런데? 그치? 떡이 아닌데. 그러니까 약간 똥같이 쫀득쫀득해서 그런가? 그런가 봐. 그치? 그다음 몰라. 이걸로 줘. 그치? 옛날에 먹던 것들 나 배워보라고 이건 잘안 만들어졌던 것 같아 엄마가 집에서. 엄마가. 이거 좋아하는 사람도 되게 좋아해. 가루랑 물이랑 동량이면 이 정도 돼. 같이. 응? 여기다 이제 참기름 조금 더 넣으면 더 맛있지. 고소한 듯 하면서 또 기름에 부쳐지니까 이제 깨를 넣으면 고소하지. 까만 깨나 이제 하얀 깨나 팬에다 부치면 되는 거야. 너무 세면 안 돼. 이게 간이 있는 거잖아. 그러니까 파 오일 두르고 스푼씩 떠가지고 부치면 돼. 맛있게 생겼는데 맛있어, 짭짤하고 밥 반찬. 보기에는 되게 먹음직스러워 보이는데 너무 맛있게 생겼잖아, 봐봐, 그치? 그러니까 보기에는 되게 맛있게 생겼다니까 맛있다니까? 매콤하면서 맛있지. 입맛 돌아오잖아. 엄마 이거 좋아해? 가끔 먹으면 맛있어. 매콤한 거 먹고 싶을 때. 또 좋아하는 사람은 또 굉장히 좋아해. 너는 매운 거 싫어하니까 그렇지? 됐어. 너무 맛있게 생겼지? 하나 먹어봐야지. 엄마 먹어봐. 맛있어? 짭짤한 게 아니야. 맛있지? 하지 말고.